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지금 비가 오다가 덥다가 와 이거 환장하겠네요. 지금서부터 굉장히 앞으로는 쭉 한 2, 3주는 더울 것 같아요. 비도 그치면.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절기 옷,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입으면서 어떻게 잘하면 9월달까지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무조건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딱 뭔가 만들어서 편하게끔 입을 여름 옷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예식장도 가야 되고 바깥에 나가야 될 일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때 입으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너무 고급스러워, 그냥. 자, 오늘은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좀 편한 디자인을 벗어나서 나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하나 만들어 입자. 하나 정도 갖고 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카라는 세일러 칼라, 피터팬 칼라, 뭐 요런 칼라에 스템 부분이 없는 카라, 몸판이랑 네크랑 몸판이랑 똑같은 카라예요. 조금 이따가 패턴 뜰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을 파고 시원싸게끔 파면서 카라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소매는 자기 소매를 넣었고요. 자기 그냥 홈지르기 소매로 넣었는데 지금은 제가 반팔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7부 정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7부 정도로 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패턴 뜨는 거 7부 패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더블 여밈처럼 보이게끔 돼 있어요. 더블 여밈처럼 보이게끔 한쪽을 이렇게 접어서 위에서 스티치를 때려서 후라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접어져 있어서 뭔가 겹쳐져 입은 바바리처럼 겹쳐져 입어 보이는 듯한 디자인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더블 단추를 이렇게 6개 정도로 장식을 했어요. 자, 단추도 자기 단추로 했어요. 싸게 단추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림빠 77인데 내가 저렇게 허리가 들어간 옷을 어떻게 입어? 난 허리가 없어. 일자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 천으로 해서 D링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조여놓은 디자인인데 얘 풀잖아요. 얘를 이렇게 풀어서 입으시면 아까는 좀 뭔가 허리가 짤록해 보였잖아요. 넉넉해요, 여러분. 넉넉해. 허리가 지금 넉넉한 옷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천으로 하나 사뽀니 벨트 하나 만들어서 조일 것 뿐인데 날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벨트 하나 가지고 내가 허리가 없어도 여유 있게끔 뜨고 벨트로 하나 살짝 조여주면은 가슴과 힙이 퍼져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날씬해 보여요. 여러분들. 7788님들 옷 만들기를 왜 시작하셨어요? 예쁜 거 입으려고 하는데 백화점에 가면 말라깽이들만 입는 566분이 없어서 내 사이즈가 없어서 마음에 들어도 못 사가지고 에라이 내가 만들어 입으련다 라고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뻐 입고 싶어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못 입어, 입어보지도 못해 찢어질까봐. 그러면 그렇죠, 지금 내가 만들어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할까? 허리 커요. 넉넉해요, 여러분들.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젊은 말라깽이들이 잘 입는 거에 실루엣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즈 핏을 제가 넣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더블 여밈처럼 하고 싸게 단추를 넣고 밑에는 제가 너무 요 여름에 이 디자인을 계속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예뻐. A라인의 밑단에 약간 훌이 들어가면서 옆주머니 하나 넣어주는 요 디자인은 제가 한 여름에 지금 한 5~6번을 한 것 같아요. 밑에 패턴은 진짜 제가 이제 하도 요 패턴만 떠가지고 지겨워요. 자, 뒤로 돌아가서는 플랫 칼라를 살짝 벌려주면서 지퍼로 돼 있어요. 다트 하나 뒷부분에 잡았고요. 뭐 디자인적인 거는 크게 없어요. 카라 부분만 잘 뜨시면 옷은 그냥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린넨 정도로 하시거나 아니면 폴리로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폴리나 이런 게 너무 얇아가지고 흐물흐물 되는 거 말고 좀
좀 힘이 좀 있는 원단으로 쓰시는 게 좀 더 각이 잡혀서 예뻐요. 너무 흐물흐물 되지 않는 약간 힘이 있는 원단, 린넨이라든지 뭐 면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로 사용하시면 돼요. 폴리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폴리도 너무 얇지 않은 폴리 원단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와우, 이거 금방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금방 또 너는 금방 만들겠지. 너는 금방 만들겠지. 나는 이거 일주일 내내 만들어야 돼. 자, 일주일 내내 만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안단 처리로 이렇게 해서 안감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어 입으실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10월달까지 입으시고 싶은 분은 안감을 허리까지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예쁘죠? 그냥 고급스러워요. 그냥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운데 젊어 보여. 어려 보여. 여러분들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디자인이 의외로 없잖아. 요 네크라인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서 요런 네크라인 젊었을 땐 입어봤는데 도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쁘면 예쁘다니까요. 지금 요 옷 입은 요렇게 보시면은 예뻐요. 그냥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안 입던 거 맨날 몸빼 넉넉한 거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예시장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좀 이래야지 내가 자신감도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립바 패턴은 겁나 우리는 거 아니에요? 요거 뭐 별로 없잖아요. 뭐가 카라 부분만 뜨는 것만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제가 지금 계속 옷 만들기, 명품 만들기, 요, 여름 거에서는 계속 원피스는 다 요거였어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패턴도 아까 조금 있다가 대충 뜰 거예요. 너무 많이 뜨서 지겨워. 자, 상체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카라 부분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턴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러 갈까요? 플랫 원피스 한번 떠볼게요. 자, 원형 가지고 일단 먼저 상체 한번 떠볼게요. 상체 뒷판 원형 가지고 오세요. 딱 오셔서 자 카피해 놓으시고 자 얘는 조금 허리 부분은 조금 날씬해 보이지만 이 벨트 풀르면은 넉넉한 여유 있는 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형에서 2cm 정도 더 줄 거예요. 제가 2cm 정도 품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품 나갔는데 나가면 반을 내려서 1cm를 내려야 되는데 반팔이다 보니까 안 내려도 돼요. 그냥 똑바로 갈게요. 뒤를 먼저 2cm를 또 쳐줄게요. 자, 내가 만약에 좀 사이즈가 크다. 7788이다. 그럼 1cm만 쳐주시면 되고요. 곡자 쓰는 거 요거 까먹었죠. 이렇게 한번 요렇게 두 번 날씬한 곡으로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1.5 다트 1.5 여유 1.5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1.5가 양쪽에 있어서 허리가 좀 여유 있을 거예요. 여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허리가 30 정도까지 나오니까 지금 566이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끔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566이시니까 자 어깨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기 어깨 끝에서 4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4cm 정도 들어와서 그래야지 좀 오버숄더 하는데 님빠 나는 옆으로 너무 파지면 좀 창피해. 그러면 한 6cm 정도나 5cm 정도 여기 좀 더 너무 파져 있는 게 좀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려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점에서 5cm 내려서 체크. 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끔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끝. 자 다트 하나 중심에 여기와 여기 가운데 하나 다치 잡을게요. 20이니까 10.5 중 잡고 1.5cm 양쪽으로 0.7 잡고 다트 하나 완성. 끝. 암홀 그려야지. 여기서 놓고 암홀도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이 끝났어요. 왜?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쉽다니까요. 뒷판 뜬 것을 가지고 앞판을 위에다가 얹혀주세요. 자 밑단 맞춰주시고 앞판에 하는데 앞에 부분에 더블 여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8cm 정도 띄고 고정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중심 그릴게요.
중심 그리고요. 앞판 가지고 오셔서 앞판 가지고 오셔서 카피할게요. 앞판에 딱 놓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옆선은 옆선 뒷판 옆선 있죠. 거기서 뒷판 옆선이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판 옆선이 이렇게 지금 옆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옆선이 이렇게 지금 뒷판 옆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뒷판 옆선에서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차이인 2cm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 놓고 여기가 어깨 끝이니까 놓고 4cm 들어와서 체크해 주시고 자, 안목점에서 얘도 안목점에서 한 5cm 정도 팔게요. 5cm 정도 팔게요. 자, 5cm 정도 파신 다음에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판 자연스럽게끔 굴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뒷판은 똑같이 놓는데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부분에 다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다트 하나 원형에서 원래 다트가 하나가 2cm짜리가 있죠. 2cm에 U장인 여기 U장 표시하고 2cm 체크해 주시고요. 2cm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놓고 자 여기와 여기에 얘도 가운데 부분에다가 다트를 하나 잡을 건데요. 23 자 이렇게 다트를 하나 잡을 거예요. 얼마나 잡을 거냐면은 얘도 1.5 잡을게요. 1.5짜리 다트를 이렇게 잡을게요. 앞판 뒷판 똑같이 놨어요. 스커트를 똑같이 뜰 거기 때문에 앞판 뒷판 똑같이 놓는데 앞판도 뒷판이랑 다트를 맞힐 건데요. 뒷판이 허리가 다트를 잡고 나서 3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트는 앞판에는 여기 30을 일단 먼저 놓고요. 이게 30이에요. 이게 30cm에서 여유분 포함해서 30이니까 제가 여기서 다트를 2.5cm 정도 갈 거고요.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앞판을 조금 더 칠 거예요. 앞판은 조금 더 허리를 쳐줄게요. 그리고 앞허리하고 뒤허리하고 맞춘 거고요. 자, 앞중심에서 우리가 앞중심에서 7cm 안단 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7cm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까지가 카라가 달려서 가운데가 벌어질 거예요. 4cm가 여기까지가 카라 끝.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부분 안단 부분 4cm로 쭉 올 거예요. 4cm로 쭉 안단도 4cm 앞에 부분은 한 5cm로 가도 되겠네요. 안단을 좀 더 앞에는 크게끔 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안단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가 고정을 해서 여기에 더블처럼 보이게끔 후라시라고 하는데 제껴질 수 있도록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안단을 요 왼쪽 한쪽만, 그러니까 오른쪽만 더 만들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 여기서부터 4cm 정도까지 카라 끝이 들어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카라 끝이 들어간 여기까지 여기로 이렇게 놓으시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왼쪽 자 이쪽이 오른쪽 아셨죠? 그러니까 왼쪽은 좀 짧고 오른쪽은 길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고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블 연민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하고 언바란스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났어요. 얘도 자 그럼 잘라 볼게요. 자 먼저 다트를 잘라 주세요. 다트는 2.5cm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넓게 먼저 잘라 주시고요. MP 자, 얘 먼저 MP 시켜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다트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을 그려 주실게요. 다시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뜨면 앞판 뒷판이 다 끝났고요. 자,
자, 소매는 이제 많이 떠봐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펼쳐주시고 십자가 표시 한번 할게요. 자, 아몰둘레 체크 한번 하고요. 자, 아몰둘레 체크했더니 23. 뒷판 아몰둘레 체크 한번 할게요. 21. 아, 4는 진동백이 8.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23에서 8 빼니까 15. 15cm 정도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20, 뒷판이 23.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1, 23이면 20, 24로 가셔도 돼요. 자, 24. 체크. 앞에 부분 20 체크. 자, 소매통을 딱 봤더니 좀 작아. 소매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소매통이 제가 보기에는 한 33, 4 나와야지 되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산을 1cm만 내리고 양쪽 옆으로 1cm씩만 더 갈게요. 자, 이렇게 놨더니 이제 34 정도 나오네요. 됐어요. 자, 그럼 다음에 다시 이 상태 내린 데랑 맞춰 줄게요. 자, 3cm 올라가서 체크. 몸판 3cm 올라가서 체크. 자, 똑같이 맞춰 주시고요. 카피. 자, 똑바로 올려 주시고요. 2cm 나가고 얘랑 연결. 여기랑 여기랑 체크했던 7cm에서 8cm 나가서 체크. 4cm 들어와서 체크. 끝과 끝은 연결. 아물자로 2, 3cm 타고 가다가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고, 자, 여기랑 맞춰서 여기랑 크로스된 데랑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좀 여기서부터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요거 그림 잘 봐야 돼요. 이쪽은 툭, 이쪽은 완만하게끔 가고, 자, 뒷판 고고 완만하게끔 그려주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품줄이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 자, 이렇게 놨더니 홈줄이기 양이 홈줄이기 양이 3cm 정도 나왔어요. 자, 홈줄이기 원단 자체가 좀 얇아서 한 2.5cm 정도 나오고 싶어요. 앞판에서 0.5만 살짝 줄여볼게요. 그래서 0.5를 줄여서, 자, 그 다음에 가운데 6:4로 여기다 표시 6:4로 여기 홈줄이기 표시. 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여기가 각질 때가 있어요. 살짝 끝부분만 살짝 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양을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 옷은 25cm예요. 자, 25cm예요. 그런데 우리 7부 정도 되려고 하면은 한 40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40 정도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서 40. 자, 반팔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되고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똑바로 간 다음에 1.5cm씩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1.5cm씩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반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요 밑에 부분에 쭉 온 다음에 여기서 맞춰서 반팔로 가실 거면은 여기서 놓으신 다음에 한 26, 13 중심에서 13 정도 가줄게요. 요렇게 중심 중에서 이렇게 가주시면은 얘는, 자, 그렇게 하고 이 옆선이 맞는지 체크. 26cm 딱 맞아요. 자, 반팔은 여기고요. 자, 반팔은 여기에요. 긴팔은 7부 정도는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 넓이가 26cm, 반팔은 29cm 정도 나오고요. 이쪽에 둘레는 33에서 34 정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뜨면 소매까지 끝. 카라 뜨는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카라 뜨는 거 쉬워요. 자, 몸판 두 개를 딱 가지고 오셔서 맞춰주세요. 자,
몸판 두 개를 딱 가지고 오셔서 어깨를 딱 맞춰주시는 거. 어깨를 딱 맞춰주시는데, 자, 얘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똑같이 카라를 벗겨내면은 이게 자꾸 제껴져요. 이게 제껴져. 제껴져요. 그래서 제껴지지 않게끔 여기서 1cm 정도 겹칠 거예요. 여기 사이를 1cm 정도 이렇게 겹쳐줄 거예요. 어깨와 어깨 끝부분을 1cm를 겹친 다음에 목 부분 카피. 쭉 카피하다가 여기 부분에 낫지까지가 있어요. 낫지, 앞판에 낫지가 있어요. 앞판에 여기 부분에 낫지 부분이 있거든요. 카라 끝부분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고기 부분에다가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자, 여기도 카라 끝까지 하지 말고 0.5 정도 띄어서 카라가 달릴게요. 그래야지 지퍼가 올리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앞판을 여기 딱 이렇게 맞춰볼게요. 앞판을 이렇게 카라가 달린다고 앞중심에 이렇게 카라를 맞췄잖아요. 카라가 약간 사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식 카라 몸판에다가 카라를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대봤더니 요쪽 사선도 괜찮겠어. 그러면은 중심에서 똑바로 내린 데에서부터 한 5cm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cm에서 6cm 정도. 여기서부터 똑바로 내린 데서, 직선에서 이 끝부분이 6cm 정도 끝부분. 카라 넓이는, 자, 카라 넓이 10cm에 이렇게 끝부분에 여기 똑바로 내린 데서 6cm 정도 띄어서, 자, 똑바로 내린 데서 6cm 정도 띄어서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이렇게 쉬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1cm 정도 내려서 그걸 다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카라가 제껴져요. 이 카라가 여기가 자꾸만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cm를 가서 빨간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카라가 갈 거예요. 자, 목둘레는 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맞춰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쟀더니 4cm, 그럼 얘도 4cm가 여기가 돼야 돼. 자, 여기가 돼서 사선으로 요렇게 그려주시고, 카라는 10cm로 체크. 자, 옆목선도 표시해 주시고요. 자, 목선 따라서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얘도 약간 사선으로 갈 거예요. 요렇게 사선으로 가서. 자, 그렇게 하면서 10cm 정도. 자로 여기 카라 부분은 끝에 직각 맞춰줘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직각 맞춰주시고 10cm. 자, 이런 식으로 카라가 때리면 여기 앞. 여기가 뒤. 뒷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넣어도 사이가 벌어지는데 난 조금 더 벌려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벌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뜨면 카라까지도 끝. 자, 스커트 부분 너무 쉬운데. 스커트 부분 쉬운데 가볍게끔 설명으로 제가 미리 떠놓은 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골시에서 중심, 이거 많이 했잖아. 중심에서 똑바로 내려서 허리 부분 여기까지 기장 80cm 놓으시고 곡자로 일단 그려줘라. 곡자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우리 허리둘레 30cm, 그러니까 허리둘레 30인치를 인치로 그 둘레를 놨으니까 얘도 30인치에 허리둘레 맞춰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쭉 가서 밑에 통을 50 정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정도만 나오게끔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cm. 그럼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가서 쭉 맞춰주시면 되고, 위에서부터 뒷지퍼, 뒷부분에는 절개를 넣어서 뒷지퍼를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앞판은 볼시로 떠주시면 돼요. 옆에 부분은 주머니, 위에서부터 3cm 정도 내려와서 15cm 정도 주머니 표시. 요렇게 들어가면 끝!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뭐 이렇게 쉬워? 림바 원형 가지고 놓고 뚝딱뚝딱 하는 게 벌써 끝난 거예요? 림바 지금 10분도 안 걸리셨는데? 맞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엄청 쉬운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도전하시는데 림바 나는 못 든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지금 아마 저번 주에 놀라셨을 거예요. 들어갔더니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그 수량을 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오신 분들은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한 20명 정도는 1,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또 20명 정도는 2,000원에 사고 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3,000원 이렇게 계속 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딱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1,0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알람 신청을 꼭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딱 립바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가서 영상 볼 거 없어. 그냥 가서 일단 사. 그리고 영상 그 후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원 패턴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 놓쳤어. 그럼 2,000원까지 패턴에는 꼭 장만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알람 신청을 꼭 해놓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쁜 디자인 있고 다음 주에는 여름에 린넨이나 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심플한 자켓이 너무 예뻐.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누구나 입어도 예쁜 자켓. 누구나 입으면 잘 맞아. 와, 신기한 자켓을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굉장히 신기해요. 누구나 입으면 그냥 잘 맞아요. 오, 신기한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주 심플하게끔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자켓 한번 가지고 올게요. 굉장히 쉬워요. 심플해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자켓과 같이 한번 저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